인천시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방침에 발맞춰 인천형 지방분권을 만드는 데 시동을 걸었습니다. 이형구 기자입니다. 광역자치단체장인 인천시장,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구청장. 우리 동네 일꾼인 지방자치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건 이제 당연한 선거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럼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고 있을까?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치 권한과 자주 재원이 필요합니다. 먼저 1994년에 13.4%였던 지방사무는 2013년에 32.3%까지 증가했습니다. 정부의 업무가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자주 재원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. 독일과 미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거의 절반씩 차지합니다. 가까운 일본도 국세와 지방세가 6대 4 정도의 비중을 보입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3%에 불과합니다.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많아지는데 돈줄은 여전히 정부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.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자치 입법권, 자치 조직권, 특히나 재정분권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개헌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의 분권과제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이슈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. 가장 큰 목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개헌에 인천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. 이들은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와 추진 과제를 논의해 인천형 지방분권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좋은 안 있으면 시에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규정의 문제를 또 정비해야 될 문제들을 또 협의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회를 이끌 위원장은 이날의 법학전문대학원 이규 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. 이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 사이에서 인천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거란 기대감이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.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.